안녕하세요. 우주 안에 실존하는 아름다운 동산, 대구교에 살고 있는 청년부이자 연합순 33순, 홍원선, 이춘일, 홍석달, 장수희, 권순양, 백선내, 김명숙, 이진희, 이연내, 이지영, 김미량, 박예순, 이선혜, 이서영, 순원과 함께 살고 있는 김성곤입니다. 저희 순원들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잠을 무척 설쳤었는데 멘붕도 오고 했는데 제가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잠을 설쳐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11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 본의 아니게 111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말씀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주부이고 전 저의 남편인 허병덕 형제를 따라 대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허병덕 형제는 이상효 오빠, 한수라 언니와 함께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동안 서강교회에서 함께 가족같이 지낸 사이입니다. 전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교회로 인도된 족보는 전라도 구례입니다. 저희 형제는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가난하지만 마음이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서 참 긍정적인 반면에 저는 가난하고 시끄러운 집안에서 자라서 초부정적이고 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많이 다투고 있는데 다투고 나면 이 형제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준 아브라함인데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넉넉히 누리고 살고 있는 것도 저희 형제 덕분인 것이 많고 또 형제는 지금 나라를 지키느라 바빠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음은 언제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커서 저와 아이들이 교회를 누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음입니다. 제가 여기 9절은 조금 길어서 생략하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리게 되고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대 공회에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공개 수배를 해놓고 이제 증거 인멸까지 하기 위해서 나사로까지도 없이 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잔치가 열리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제 죽여서 없애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한 명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가 든 옥합을 깨어 예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이고 또 한 명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롯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여자가 자기 일생에 한 번만 준비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그때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요즘 돈으로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세상에. 네. 저는 300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2,400만 원이라는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24만 원도 아니고 240만 원도 아니고 2,400만 원. 제가 돈에 좀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많이 다투셨는데 저희 어린 시절은 정말 불안하고 불행했었습니다. 그게 다돈 때문이라는 것을 10살 아이가 느낄 만큼 힘들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돈이 왼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은 아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에 친구들 매점에서 맛있는 거사 먹는 거 보면서 나도 너무 사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항상 하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요? 하늘에서 돈이 좀 떨어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돈좀 어떻게 안 되나요? 정말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한 번은 복권을 사놓고 저희 언니랑 제 남동생이랑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주택 복권인데, 참 돈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어디 가서 돈을 벌수 없는 꼬마가 매일 돈 걱정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자라와서인지 돈은 무조건 아껴야 된다 이 생각만 있어서 지금도 제 돈은 돈을 쓸때 어떻게 사용하는 게잘 사용하는 거고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릴 때도 있고 해서 종종 저희 형제에게 물어보고 쓰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마리아가 24만 원도 아닌 2,400만 원을 자신도 아닌 가난한 자도 아닌 예수에게 한순간에 몽땅 써버린 이 여인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얘기를 듣고 이런 뭐 금액적인 생각도 못했고 그냥 헌신적인 여인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 마리아가 원래 스케일이 큰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하여튼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나? 계속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리아 앞에 아마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였나 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나 보다. 이 옥합이 자기의 전부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옥합의 금액이 많고 뭐 2,400만 원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전부인 이 향유를 쏟아 부을 곳이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뿐이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깨어서 부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는 그 기쁨에 그 주체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에 이런 표현을 했겠구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리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언금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안에 와서 제가 마리아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이 목사님과
교회 이모 삼촌들, 언니 오빠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인격, 사람이 무엇인지, 인자의 길을 가시는 분을 보면서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기쁨은 그저 지나가는 기쁨과 다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만족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느끼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참 이렇게 헌금을 해서 멋진 교회를 세우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 곳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죽음의 길에 옥합을 깨어 교회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 형제 직업상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였는데요. 여러 지역에 꼭 마리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드리고도 드려진다는 생각도 못한 채 자신을 다 내어놓고 이렇게 사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진한 그 사람의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녀온 모든 지역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대구 와서도 또 이렇게 저희 순회에서도 너무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저희 애들도 이렇게 중등부 모임, 어린이교회 모임을 이렇게 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큰애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제가 수선연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참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정말 이것밖에 없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시는 언니가 너무 아름답고, 어린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섬기는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악을 먹고 후각마저 상실했었는데 향기가 너무 진동을 해서 이제 후각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몹시 못마땅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인데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가롯 유다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내가 왜 가롯 유다에게서 발견이 될까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네, 제가 헤어졌던 어떤 오빠가 있었나 할 정도로 가롯 유다에게서 참 이렇게 그랬는데,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나. 유다 말이 객관적으로 맞기는 맞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쓴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향기가 제게 오기 전까지는 유다의 말이 너무 맞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포함한 죽음임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유다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예수는 자기 목적이 없이 그냥 아버지께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에게서 자기들의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는 자기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없는 마리아와 예수는 분명 두 사람인데 한 몸이고 한 마음입니다. 한 몸이 아니고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으신 분의 목적만 있는 것이 원래 사람인데,
선악을 먹은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 욕망을 위해 예수를 따르다가 그에게서 이 목적이 의심이 되고 길이 막연해지자 그를 위험에 내몰아 분명한 답을 듣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와 예수는 너무 다른 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다른 길에 있는 사람은 내 주변도 괴롭히고 결국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죽음으로까지 자기를 내몰고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분열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복이 없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이끌려가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이끌려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길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게 알아집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존귀한 곳에 쓰여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참 이렇게 사람이 존귀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이 일이 사랑의 낭비라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리아가 좀 많이 낭비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낭비가 심한 여인인데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낭비는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의 범주가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범주가 다르듯이 구속원에서도 구원받은 자만이 쓸 수 있는 낭비. 이 낭비는 아무나 못하는 낭비인 것 같아요. 내 구속이 더 깊어질수록 낭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예비한 이 여자의 낭비. 자기 자신이 낭비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만난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 마리아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옥합 안에 든 이 향수가 나드향이라고 표기되어 있던데 이게 시체를 보존하는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로 인해서 옥합을 깨뜨린 목사님과 언니, 오빠들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이 보존이 되어 선악에서 끝난 사람이 제 눈앞에서 보여집니다. 처음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자꾸 유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마리아와 제가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제 인생이 낭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사처럼 살려고 한 인생을 끝내시고 연약한 사람으로 사람을 온전히 표현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는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범주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는 일로 우리 인생을 삼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낭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찌하든지 주님의 목적 안으로 쓰여지고 또 쓰게 해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소모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모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